자, 그래서 시작하죠. 엄마야, 선생님 얼굴이 보이네. 자, 즈. 빅. 큰, 커다란. 오케이, 이건 빅즈 한 뭐야? 빅즈. 큰 동물원이 되겠죠, 그쵸? 오케이, 그러면 빅은 무슨 시예요? 어떤 시고, 즈는 무슨 시예요? 뭐라고? 그렇죠. 이름 시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 큰 동물원 이런 걸 만들고 있네요. 오케이. 썸. 약간의 몇몇의 몇 개의. 쉬고요. 썸. 오케이. 그러면 썸 북썸 뭘까요? 썸 북스. 몇 권의 책들, 몇 개의 책들, 썸 머니 하는. 썸 머니. 약간의 돈? 약간의 돈, 그렇지. 스킨. 피부. 무슨 시죠? 무슨 시, 이름 시죠? 무엇, 피부라는 것, 어떤 것이면, 이름 시. eat. 먹다. 무슨 시죠? 하다 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잠깐만요. ear. 가렸네. ear 뜻은? 귀죠. 어디 갔어? 오케이. 무슨 시죠? 이름 시죠. 하나 있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 있을 땐. 이어라, 언 이어라 그러죠. 언 이어. 하나 있을 때는 어나 언. 얘들이 원이란 뜻이라 해서 원 하나. 오케이. 둘 이상 있으면 뭐라 그래요? 둘 이상 있으면. 둘 이상 있으면 ears 이렇게 하죠. 이런 게 붙어 있으면 뭐뭐들 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big ears 한 뭐예요? big ears 큰귀 그러면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elephant 코끼리. 코끼리 한 마리 있으면 뭐라 할까? Elephant. An elephant 이렇게 하겠죠. An elephant each. An elephant each 이러면 코끼리를 먹는다고? 코끼리를 먹고 싶으면 eat an elephant 이렇게 해야지. eat 먹는다 무엇을 an elephant를 코끼리를 an elephant eat는 누가 뭐뭐 한다는 얘긴데 an elephant eat 코끼리가 먹는다야 코끼리를 먹는 게 아니고요 코끼리가 먹는 거예요 코끼리를 먹어 오케이 그다음 live 살다 그러면 elephant live 뭐예요 elephant live ella Fun to leave. I'm with elephant to leave. 코끼리들이 산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무슨 시예요? 하다시 오케이. 그다음. 매니 many. 많은 많은. 그럼 many elephant 참 뭐예요? 많은 코끼리들 이런 얘기죠. 영어는 하나인지 여럿인지 꼭 구분해줘야 돼요. 얼른 읽고 뜰.
place. 장소. 그러면 in hot places 아 뭐요? In hot places. 오케이. 더운 곳에서 하면 되겠죠. 더운 곳에서 in hot place. 그러면 elephant live in hot place 하면 뭘까요? 코끼리들이 elephant. 뜨거운 장소에서 산다? 오케이. 코끼리들은 더운 곳에서 산다. elephants live in hot places. 오케이. 그럼 in 어디에서? 그러면 in cold places 안 뭐예요? in cold places. in cold places. 오케이, 추운 곳에서 그러면 penguins live in cold places 하면. 그렇죠. 오케이. 자, 여기서 thick book 한 뭐예요? thick book. 그 thick skin. 두꺼운 피부. 오케이. 그러면 아, 참 thick은 그러면 무슨 씨예요? 어떤 시죠? 어떤 두꺼운이니까 thick. 오케이, 그럼 grass. 풀, 잔디 뭐 이런 뜻이죠. 그러면 elephant eat some grass. 오케이. 잘못됐네. 아이고, 뭐 이상한 게막 생겼다. 그러면 elephant eat some grass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아이고,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엘레펀트 eat some grass 무슨 뜻이에요? 코끼리들이 풀을 좀 먹는다 이 말이죠. 엘레펀트 eat.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준비는 다 하고 왔니 민철이는? 오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요 그러면. 오케이, 그다음 베이비. 아기죠. 베이비. 넘. have. 가지고 있다. 그러면 elephants have big ears. 뭐야? elephants have big ears. 그렇죠. elephants have big ears. 코끼리들이 커다란 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레이 회색 이런 뜻이죠. 잠깐만요. 오케이. 그럼 그레이 스킨 한 번에 그레이 스킨 회색 피부 회색 피부. 오케이. 다음 large이라고 읽어야죠. large 뭐라고요? large 큰. 좀 large ears 하고요. large ears. large ears 커다란 귀죠. 그러면
Elephants have large ears. Elephants have large ears. 코끼리들이 커다란 귀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Have you seen? Have 넌본적 있니? 오케이, 그럼 Have you seen a dolphin? 한 번에 Have you seen a dolphin? 그렇죠. Have you seen a dolphin? 오케이, 그럼 Have you seen an elephant? 한 번에 Have you seen an elephant? 그렇죠. 넌 코끼리 본적 있냐 이런 거죠. 잠깐만요. 그다음에 오케이. 에리 소리 안 나요? 캡 뜻은 오케이. 그런 뜻도 있는데 네가 읽었던 책에서 캐프가 무슨 뜻이지? 캐프 뭔지 생각해. 네가 읽었던 책에 캐프가 나왔잖아, 그치? 그게 무슨 뜻인가요, 캐프가? 오케이. 코끼리 등의 새끼를 캐프라고 하는 거죠. 여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코끼리 새끼, 송아지란 뜻도 있지만 코끼리 새끼.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베이비 엘러펀트 이즈 어 캡. 읽어볼까요? 오케이, 뭐였죠 이게? A baby elephant is a cat. 헤이, 뭐래? 그다음 계속해서 R. 뜻은 R가 무슨 뜻인가요? 뭐라고? 뭐뭐이다 또는 어디어디에 있다라는 뜻이었죠. 그러면 잠깐만. 오케이. 그러면 elephants are in the zoo 한 뭐예요? elephants are in the zoo. 오케이. 그렇죠. 코끼리들이 있다. 어디에? in the zoo. 그 동물원에 이런 뜻이죠. elephants are in the zoo. 코끼리들이 있다. 어디에? in the zoo. 그 동물원에. 오케이. 오, 잘했습니다. 훌륭하게 잘했고요. 그 다음 문장. 오케이. 그래서 빠르게 읽겠습니다. 오케이, 시작. Get a pop. 오케이, 일어나라, 강아지야. Get up, head up, 퍼봐. I am up. 그렇죠. 나 잠에서 깼단 말이죠. 뭐였더라? I am up. Bob is a pup. 뜻.
하나의 강아지야? 밥은 강아지다. 뭐였더라? 밥 is a pup. Okay. Bob is down. Bob is down. 무슨? Bob은 누워있다. Okay. 뭐였더라? Bob is down. 걔도 pop up. 뭔 소리죠? 강아지야, 일어나. 오케이, 뭐였더라? Get up, pop, up. Get up, pop, up. Bob jumps. Bob jumps. 그래서 밥이 점프한다. 응? 밥 jumps. 좀더 빠르게. Bob falls. 뜻은 빨리빨리. 뭐였더라? Bob falls. Bob falls. One more One more time. 한번 더. 한번 더. 뭐였더라? One more time. Get up, pop, up, up. 뭐였더라? Get up, pop, Get up, pop, up. Get up, pop, up. Bob is up. Pop, 일어나. 밥이 헤이 깨어났다죠. 오케이, 뭐였더라? Bob is up. 오케이, 수고했고요.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 민철이 올까요?